이 이야기는 내가 23살 때 열차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일자리를 구하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이곳인데 그래도 하나라는 대기업이니까 하면서 들어갔다. 그런데 하는 일은 새마을이나 무궁화 열차에서 도시락이나 커피 팔고 식당 칸에서 손님 받는 거였다.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을 공짜로 매일같이 다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우리나라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처음엔 거기에 만족했으나 그것도 나중엔 지겨워져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무슨 TV 보는 것처럼 멍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었다. 물에 빠져 죽어 한 달 만에 건진 꼬마 아이 시체를 비롯해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시체. 그런데 죽은 그 여자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예뻐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산에 올라가다가 본 목매단 아저씨 시체. 그때 나는 사람 혀가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다. 또 공동에 살 때 봤던 전철에 치여 죽은 아줌마 시체. 이건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센세이션했다. 몸통이 다 찢어져서 팔다리 머리가 공중에서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몸통을 오류까지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래서 비명을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었다. 또한 만원버스에 타려고 아둥바둥 거리다 떨어져서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서 죽은 사람 시체 등 이 외에도 많지만 특색 있는 시체가 이 정도다. 하지만 내가 열차 식당에서 일할 때 본 자살한 여자의 시체는 정말 내리에 깊숙이 박혀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도 부산에서 출발한 새마을호는 동대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나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자마자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는 5분 정도 정차하는데 이 기차가 출발을 안 하는 것이었다. 식당 칸에 주방 쪽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웃한 쪽에 우르르 몰려있는 게 보였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아줌마가 웬 처녀가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 밑을 살펴봤다. 동대구역이 우리나라 기차역 중에서 가장 어두운 기차역이다. 낮에도 그늘이 져서 어두컴컴하다. 기차 밑을 들여다보니 내가 보는 곳에서 100m 위쯤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가 보였다. 움직임은 없는 듯했고 밑에서 볼 때는 치마와 다리 일부분만 보였다. 나는 그때까진 그 여자가 죽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가 빨리 달리면 모르는데 역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천천히 서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 밑에 바짝 엎드려 있으면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 그 여자가 안 죽은 줄 알고 다시 식당 칸으로 올라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차가 덜컹하더니 출발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벌써 여자를 끌어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장님이 야, 저쪽 문 열어봐라. 못 보일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뭐가 보인다는 거지? 나는 잠깐 홀쪽 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다. 새마을 열차는
자동문이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열지 못하지만 식당 칸은 그냥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한다.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는데 저 앞에 웬 빨간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열차가 전진을 하니까 그 물체가 점점 내 쪽으로 가까워진다. 여자 시체였다. 열차에 뛰어든 그 여자는 죽은 것이었다. 보통 열차에 깔리면 시체가 100조각 이상으로 조각나서 흩어진다. 그런데 여자가 열차가 천천히 들어올 때 깔리니까 그냥 도마 위에 생선을 놓고 칼로 탁 치듯이 깨끗하게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 피도 돌멩이 사이로 스며들었는지 많이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반토막 나 있었다. 그 여자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눈을 지켜뜨고 죽어 있었다.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 갑자기 절명하게 되면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체가 내 눈앞을 확 스쳐가는 게 보였다. 죽은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다. 나는 너무 놀라서 헉 하고 문을 닫고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수장은 막 웃으시면서 너 이제 보름은 잠 못 잔다 라고 농담을 하신다. 눈만 안 마주쳤어도 별다른 데미지가 없었을 텐데 눈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를 않는 것이다. 그날 여자 반토막을 본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나도 상당히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여자 눈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건 무슨 무섭다, 공포스럽다를 떠나서 너무도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혀서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밥을 먹고 맥주를 마셔도 그 여자의 눈동자가 계속 떠오르는데 사람이 이러다 미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주일날 친구들과 맥주를 진탕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은 정말 나를 죽일 만큼 공포스러웠다. 꿈에 내가 어느 기차역 승강장에 서 있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 넓은 승강장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주위는 안개가 자욱하고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서 어둑어둑한 시골 승강장 같아 보였다. 깊은 강원도 산골역 같아 보였다. 그렇게 승강장에 서서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까만색 옛날식 증기기차였는데 기관실 위에 헤드라이트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그게 그 여자 눈동자로 보이는 것이다. 흰자의 검은자가 또렷한 너무도 강렬한 그 눈. 내가 그걸 보고 주춤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확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졸지에 기차 선로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가 선로 위였고 선로에 옆구리가 걸쳐진 상태로 떨어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밀었나? 승강장 위를 쳐다보니까 죽었던 그 여자가 상체와 하체가 합치한 상태로 허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나는 빨리 몸을 굴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다. 그렇게 누워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와중에 기차는 다가오고 이윽고 승강장 쪽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기차 기관실이 내 몸 위로 지나가고 첫 번째 기차 바퀴 때문에 내 옆구리가 잘려져 나가는데 아 정말 꿈이라 고통은 없지만 그 이상 야릇한 끔찍한 느낌.
마치 기차 바퀴가 한 바퀴 구르는데 1분 이상 걸리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내 옆구리부터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다. 옆구리, 배, 그리고 척추. 척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커다란 바퀴가 배를 지나니 울컥하면서 입으로 뭔가가 밀려 나오는 느낌. 그렇게 기차 바퀴가 한 바퀴 다 구르고 나니 내 몸통은 그 여자처럼 반으로 똑 잘려 있었다. 왠지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어 하늘을 바라고 있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정말 그런 꿈 다시는 꾸고 싶지를 않다. 깨지도 못하고 누워서 자기 몸이 반토막 나는 걸 느끼는 거 정말 끔찍하고 불쾌했다.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엔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차라리 가히 늘리는 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준은 되는데 이건 꿈에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정말 끔찍했다. 결국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해서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꿈 흔히들 꾼다는 것이다. 기차 기관사는 1년에 몇 번씩 그런 광경을 본다고 한다. 그것도 죽기 전의 모습. 선로에 사람이 있어도 기차는 서지 못하고 그냥 사람 위를 지나간다. 그 사람 때문에 급정거하면 탈선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처 눈을 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원망 가득한 표정을 쳐다보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정신력이 약하면 기차 기관사도 못할 지 같기도 하다. 식당칸에서 일해도 매일매일 기차 타고 타면서 보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몇 번씩은 보게 된다고 한다. 고참들이 의하면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한 일주일간은 잠을 거의 못 잤다. 지금도 머릿속에 그 여자에 대해 떠올리는 생각나는 건 그 두 눈밖에 생각이 안 난다. 원망과 고통에 가득 차 있던 두 눈동자. 이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